오늘은 여러분께 요즘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유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외벌이 괜찮다 고백한 거면 찐사랑 고백인 거다. 라는 이런 댓글 요즘 많이 보시지 않나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당신이 실직하더라도 외벌이로 감당해보고 싶을 정도로 좋아한다는 프로포즈는 직장인의 심금을 울린다. 라는 이런 붕신 같은 댓글들을 우리 주변에서 꽤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벌이가 기본값이었어서 수많은 여성들은 당연히 결혼하면 외벌이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남성들이 등신호구도 아니고 이제 외벌이 시켜주지 않으니까 점점 가스라이팅을 시작한 거죠. 여자 외벌이 못 시켜주는 남자는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다. 라는 아주 저열한 가스라이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현장에 여러분은 서 있는 겁니다. 난 솔직히 맞벌이 할 거면 결혼 안 한다. 다들 결혼할 때 조건 보듯 나도 꼭 맞벌이 해야 하는 경제력 가진 사람이면 결혼 안 하고 그냥 강아지랑 살래. 라는 이런 김치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이해된다 라는 우리 한국 여자들. 나도 가치관 같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200이라도 벌어와야 생활할 수 있는 결혼은 안 해. 애를 낳을 수 있는 아내를 생계 때문에 바깥일 하게 하는 남자는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해.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발언. 와이프 전업시킬 능력도 안 되는 월급쟁이들 모여서 전업 어쩌고 떠드는 게 어이가 없다. 라는 우리 한국 여자들. 여러분이 과연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이혼했어 라는 이 한국 여성의 예시를 보시죠. 전 남편이 나 돈 안 주려고 해서 소송까지 갔어. 아기는 유산에서 없고 1억 2천만 원 판결 났어. 전 남편 외벌이였고 집도 남편이 해오고 나는 혼수해담만 해갔는데 이 정도면 잘 받았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이 정신 나간 한국 여자를 보시죠. 남편 외벌이를 쪽쪽 빨아먹으며 기생했던 한국 여자는 1억 2천만 원의 돈을 뜯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생충에게 수많은 여성들은 고생했어.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여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기생이었네. 축하해. 나중 가면 남편에게 도축해낸 돈을 잡은 여시의 인생 멋있을 거야. 도축 성공한 거 축하해. 애도 없다니 너무 부럽다.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소름 돋는 칭찬이 보이시죠? 남자는 앉은 자리에서 1억 2천만 원을 잃었는데 여성들은 축하를 하고 있는 게 코미디인 거죠. 요즘 한국 여성들이 남성에게 원하는 게 뭔지 딱 느낌이 오시죠? 외벌이 가능한 남자가 그렇게 없냐? 내가 살던 동네는 아빠들 95%가 외벌이로 가족 먹여 살렸는데 사회 나와보니 우리 아빠처럼 나 설거지해줄 남자 존나 없는 것 같다. 외벌이 가능한 남자가 100명 중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이 한국 여자의 의문을 보시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국 여자들의 90%는 외벌이 아빠를 바라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남자는 결혼하고 황소같이 일만 해서 집에 돈을 따박따박 바치는 그런 삶만을 바라봤었죠. 그리고 자신도 결혼하면 저렇게 황소같이 따박따박 돈 가져다주는 남자 만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보니 어떤가요? 남성들은 더 이상 등신같이 여자 뒷공무니에 월급 다 가져다 바치고 내무부장관님 이지랄하는 퐁퐁남을 하지 않겠다 선언해버린 상태이죠. FM니즘은 양성평등이라며 부부가 당연히 양성평등하게 돈 벌어야 하지 않겠어? FM니즘은 양성평등이라며 부부가 당연히 똑같은 돈을 내고 집을 해야 하지 않겠어? 라는 소리를 하면서 한국 여자들과 호구결혼을 해주지 않게 된 남성들. 그러니까 부랴부랴 발등에 불똥 떨어진 사람 마냥 돈 잘 벌면 사랑하는 와이프 밖에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한다. 라는 쌉소리를 하면서 남성들에게 다시 호구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라 손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한심한 전략이죠. 지들이 능력을 키워서 남편 외벌이 시킬 생각은 못하고 능력 없는 한녀들이라 남편 외벌이도 못 시켜주고 말입니다. 어라 말이 이상했나요? 저는 미러링 했을 뿐입니다 너. 여러분 옆에 있는 여자가 외벌이를 운운한다면 대가리를 후려치고 헤어지세요. 평생 인생을 개호구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짜장면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런 세상을 만든 건 한국 여자입니다.